2017학년도 고2 3월 모의고사 32번 빈칸 문제입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읽어서 답을 찾을 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한 문장만 가지고 답을 찾을 수가 있었었거든요. 그게 어딘지 선생님 일단 밑줄을 쳐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이 부분이요. 근데 이 단어가 좀 어려워서 걸렸을 수도 있어요. deceptive요. 어쨌든 해석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English Controlled Agent니까요. 영국군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에이전트니까 스파이 정도로 할게요. 요원들이 were giving, 주고 있었대요. them, 그들에게 subtly, 미묘하게 deceptive, 속일 수 있는 information, 정보를요. 정보를 속여서 준다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소재가 몇 번인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 한 번이었어요. 항상 선생님이 말씀드리죠. 답은 비슷한 단어로 계속 바꿔낸다고요. 그래서 wrong이 deceptive랑 같은 의미의 단어였어요. 한번 전반적으로 이해하면서 더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in 1944, 1944년에 the German rocket bomb attacks니까요. 독일의 로켓포 공격이요. London, 런던에 하는 공격이 suddenly escalated, 갑작스레 증가가 됐대요. 아니,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점을 타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over 2000 V1 flying bombs니까요. 2000여 대가 넘는 V1 비행폭탄들이요. 2000여 개가 넘는 V1 비행폭탄들이 fell, 떨어졌대요. On the city. 영국 런던에 떨어진 거죠. 분사 구문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killing, 죽이는데요. more than 5,000 people. 5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이고요.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wounding, 부상이 입히면서요. many more니까 그 이상의 더 많은 사람들을 부상이 입히면서요. 엄청 심각해진 상태였죠. 영국군의 입장에서는. somehow, however. 하지만, 웬일인지, the Germans, 독일인들은 consistently, 꾸준히 계속해서 미스드 놓치기 시작했어요. Their targets, 그들의 목표물들을요. 분명 어떤 다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목표물을 못 찾게 된 거죠. 그렇죠? Bombs, 폭탄들인데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뒤에서 꾸미고 있네요. That were intended for Tower Bridge or Piccadilly까지요. Tower Bridge라든지 피카딜리의 의도가 되어졌던, 즉 목표로 되어졌던 폭탄들은요, would fall, 떨어진 건데요, where는 꽤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hort는 부족한 거예요. of the city니까 도시에 한참 부족한 곳에 떨어졌어요. 뒤에 분사구문 나왔죠. 뭐 하면서 떨어졌냐면요, landing, 착륙하면서 떨어진 거예요. 도시에 안 떨어지고 그럼 어디에 떨어졌다? in the less populated suburbs니까요, 덜 사람들이 붐비는 외곽 지역에, 시골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This was because, 왜 그랬냐면요. in, ing죠. 그쵸? 하는, 안에서니까 하는 중이에요. fixing their targets까지요. 그들이 목표물을 수정하는 중에, the Germans, 독일군들이요. relied on, 의존했는데요. secret agents, 비밀 요원들에게 의존을 했었어요. 사실. 그리고 그 비밀 요원들이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지만, 어찌됐든, They had planted, 그들이 심어놨던 요원들이죠. In England, 영국의 독일군 비밀 요원, 스파이를 심어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좌표를 받은 다음 폭격을 한 건데, They did not know, 독일군들이 몰랐던 거예요. That 이하의 사실을요. These agents, 이 비밀 요원들이 had been discovered, 발각이 됐고요. 또 병렬 구조죠. 어떤 걸 몰랐던 거죠?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입니다. In their place, 그들의 그 위치에서, 그 장소에서, 즉 비밀요원들의 장소에서 영국에 이제 영국군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독일 비밀요원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정보를 계속 미묘하게 건네는 거죠. 조금씩 다르게. 그러니까 the bombs, 폭탄들은요, would hit farther and farther, 점점 더 멀리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From their targets니까 그들의 목표물로부터 every time, 매번인데요. 어떤 매번? They fell. 그 폭탄이 떨어지는 매번 점점 멀어진 거였어요. 그쵸? 거짓된 정보를 준게 답인 거죠. 그쵸? 그래서 by the end of the attack, 공격이 끝날 때쯤은요, they were landing. 폭탄들이요,
떨어지고 있었대요. On cows, 소들에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In the country, 시골에 있는 소들에게요. So by feeding은 먹이다라는 게 주다라는 뜻도 돼요. Giving. 그래서 the enemy, 적군에게 wrong information,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the English army니까요. 영국군은 gained, 얻었대요. A strong advantage니까 엄청난 이점을 얻게 된 거죠. 그렇죠?